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 새알람입니다. 네. 겨울철에 트렁크에 보통 세차용품을 넣어놓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드라잉 타월도 그렇고 버핑 타월, 일반 막 타월, 그 다음에 뭐 카샴푸, 코팅제 기타 등등이요. 자,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세차용품은 타월도 마찬가지, 케미컬도 마찬가지 절대로 트렁크에 놓지 마세요.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요. 겨울철에 이 트렁크에다가 이 세차용품들을 보관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겨울에는 되게 춥잖아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 세차용품들이 전부 다 얼어버립니다. 이 케미컬들이. 타월도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실제로 만약에 세차를 드라잉을 잘 끝내고서 드라잉 타월을 트렁크에 넣어놨다. 그 상태로 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쭈글쭈글쭈글 한 상태로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일단 세차용품은 트렁크에서 빼놓는 게 좋다. 그냥 집에서 보관하시고 그다음에 뭐 세차를 가실 때 그때만 좀 필요한 용품들만 챙겨가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일단은 뭐 세차용품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겨울철에 내 차량에 어떤 코팅제를 어떤 왁스를 바르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세차 용품은 사실 개개인의 취향과 선호도가 너무 완벽하게 좀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겨울철에는 정말 지속성이 가장 강한, 방어성이 아주 튼튼한, 오래가는, 그렇지, 진짜 오염 저항성이 가장 강한 코팅제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뭐 비딩, 휘팅, 여름처럼 뭐 친수형, 발수형 굳이 구분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눈앞에서는 뭐 조금씩 내려가지고 도장면에서 만약에 녹았다, 근데 그게 정말 오랜만에 내린 눈이었다 이러면은 여름철에는 약간 갈색깔 물때가 남는다면 겨울철에 눈은 시꺼머지 뭐. 검정색깔 물때를 남겨놔요. 우선 눈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은 도로에도 많이 쌓이고 내 차량에도 많이 쌓이고 그리고 앞차가 주행하던 와중에 제 쪽으로 그 오염물들을 엄청 튀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차가 금방 더러워져요. 근데 만약에 세차장에 오랜만에 세차를 하러 갔어요. 추운 날에 야 이제 너무 보기 더러워가지고 세차를 해야겠다 했을 때 정말 방어성이 강한 제품이 있어야 고압수로도 비딩시팅 이것도 살아있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씻겨나가구나. 그리고 간단하게 세차를 끝마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겨울철에는 지속력이 강한, 방어성이 강한 코팅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겨울철이 되면은 이게 날이 추워지면서 이 셀프 세차를 점점 하는 횟수가 줄어드는데 이 슬립감이 좋은 왁스를 발라놔야지 이 셀프 세차를 진행을 하지 않는다 해도 이 도장면 위에 있는 이 오염물들이 쉽게 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미끄러지면은 최대한 오염물들이 다 흘러버리니까. 그러겠네. 물을 쐈을 때 튕겨내는데도 그럴 것이고 만약에 추운 겨울날, 건조한 겨울날에 타월을 사용했을 때도 슬립감이 있는 게 좋긴 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슬립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코팅제를 어떤 제품을 추천드리냐와 AD에서 겨울철에 추천드리는 제품은 저희가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해서 인스타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세차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겨울철에 특히나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영상을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요? 아, 그쪽이요. 여기요? 확실해, 내가 보기에. 여기요? 거기 아니에요? 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